뭐 제가 다른 사람만큼 엄청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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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경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몇년 전쯤에 그존 카맥, 그 이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존 카맥이죠. 둠 시리즈. 그 사람의 자서전을 본 적이 있어요. 이게 마스터스 오브 둠인가? 라고 나왔었는데 존 카맥하고 존 로메로인가? 그두 명이 주축이 된 회사였죠.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.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고, 둠이라는 건왜 나왔고,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, 이 사람들 현재 관계가 어떠냐. 보면서 그냥, 아,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, 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래머였고, 존 카맥도, 뭐, 뛰어난 해커였고,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을 추진했고, 제가 볼때존 카맥은 한 2005년도까지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컴퓨터 게임 쪽에서의 존 카맥이 뭐라 그럴까 해놓은 게 이제 그 전에 비해는 임팩트가 적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존 카맥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솔직한 얘기로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워낙 또 이제 잘하니까 존 카맥도 이제 조금은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예전만큼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걸 떠나서 그 책에서 봤던 것 중에 되게 재밌던 일화가 있어요. 제가 보면서, 아,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면이 있구나, 라고 느낀 부분인데, 이존 카맥하고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이, 이제 여자분이죠? 네, 여자분이신데, 만나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. 이제 그때 아마 퀘이크였나? 퀘이크를 되게 유명했던 때, 둠인지 퀘이크인지 모르, 퀘이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퀘이크 토너먼트도 열고 그랬었는데, 이 여자가 뭘 하시던 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, 와갖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존 카맥한테 여자만의 퀘이크 토너먼트를 만들어 보겠다. 그래서 존 카맥이 그때 했던 얘기가 사람이 없어서 안될 거야. 라고 했대요.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야, 내가 분명히 하겠다. 라고 해서 실제 주최를 했고 성황리에 맞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존 카맥이 그때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고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게 그거래요. 자기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좋다고. 그것도 이제 그건 결과로 증명을 한 거잖아요. 그냥, 아니야, 내가 맞아! 너는 왜날안 믿어! 이게 아니라. 그래서 그런 걸 좋아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서 이제 존 카맥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 의견도 강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거를 증명받는 걸 싫어할 거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엔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이 강한 거는 자기가 아는 거 같아요. 그냥. 내가 아는 거고 내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강한 것뿐이에요. 근데 다른 사람이 헛소리하기 시작하고 그게 뭐랄까 증거를 못 대면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지.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. 끝. 근데 정말 누군가 결과로서 보여주거나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면은 아 그래 네가 맞구나. 왜냐면 존 카맥이 그런 비슷한 일이 또한번 있었던 게 버추얼 리얼리티 헤드셋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 아마 제가 누군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클 아브라신가? 그 사람일 거예요. 마이크로소프트 일하다가 둠 일하다가 아마 아니, 그러니까 이드 소프트에서 초창기 일하다가 나중에 아마 밸브 쪽으로 갔던 사람인 것 같은데 존 카맥하고 그 사람하고 VR 쪽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. 그 이제 VR 쪽이 아니었다. VR 쪽이었나? VR 쪽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울렁증 있잖아요. 모션 울렁증. 이게 왜 생기냐? 그러면 존 카맥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 뭐 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초당 60번 그리는 거, 뭐 120번 그리는 거 이런 걸 늘리면 줄여진다라고 우기는 사람이었고.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. 마이클이라는 사람은, 아니, 그게 아니라, 이거는, 뭐라 그래? 각도였나? 업데이트 빈도였나? 뭐, 이런 비슷한, 뭐,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. 그것 때문이다. 둘다 동의를 안 하다가, 존 카맥이 그냥 그 사람 오피스에 가서, 그걸 실제 보고 나서, 네가 맞았다라고 인정한 것도 트위터에 어딘가 있어요. 그래서 존 카맥이 좀 그런 사람인데, 저도 되게 좀 비슷하거든요. 저도 이제 틀린 거를 증명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그거는 어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제가 뭔가가 틀렸다고 믿는 경우는 그 제가 살아오면서 본 머신러닝이라거나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확률이 90% 이상이다, 80% 이상이다 이게 봤을 때 저는 확답이 나가요. 그게 아닌 이상은 제가 대답을 못해요, 잘. 그래서 그런 확답이 있는 순간에서 그 90%가 맞는 경우인데 10%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. 그, 이 사람은
그 10%의 예외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 예외를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런 무늬가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좀 다르다.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에 대한 뭐랄까 그 고마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어찌 보면은 제가 틀렸다는 거긴 해요. 그러면 가갖고 저는 미안하다고 틀렸던 거 인정하고 뭐 술을 사주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아니면 저는 저를 틀렸다고 증명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그 사람을 되게 아껴요.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도 봐요. 어찌 보면은 그냥 그런 주변의 선입관 이런 거를 받으면서 있었을 텐데 자기는 선입관을 받을 때 뭐라 그럴까 아 세상 왜 나 몰라주지 이러고 포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난 내가 맞아 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고 난 내가 맞다는 걸 보여줄 거야 라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왜 하냐면 제가 예전에 전 회사에서 주니어 하나를 채용할 때 정말 들어가기 싫은 면접이 있었어요. 이력서를 봤는데 회사에서 한 6개월 일하다가 다시 석사를 받으러 돌아간 거예요. 그리고 석사를 졸업하고 나왔는데 이력서도 굉장히 좀 못 썼고 그냥 뭐 주절주절 써놨고 그냥 아니 학교를 다니다가 아니 회사를 다니다가 학교로 돌아갈 정도면 실력이 없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면접을 들어가기 싫었는데 어쨌든 끌려 들어갔죠. 들어갔어요. 처음에 물어봤어요. 다시 왜 돌아갔냐고. 근데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겠죠. 약간 좀 승질을 내면서 얘기하더라고. 이래서 돌아갔다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어 그래. 근데 이제 면접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. 코딩 질문 같은 거. 근데 하기 시작하는데 질문할 때마다 대답이 들어오는 게 기본을 아는 애예요. 확실하게. 그러니까 완벽히 내부적으로 뭐 해시 그런 함수가 어떻게 도는지도 알고 자료 구조가 뭐가 왜 빠르고 뭐가 느린지도 알고 그냥 그 이론적인 생각도 잘 돼 있고 실용적인 생각도 잘 돼 있는 거예요. 정말 이론적으로 푸는 문제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약간 컴퓨터 뭐라 그럴까 사이언스 쪽에서 말하는 그 올바른 알고리즘 이거를 뭐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봐서 아,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. 그래서 이걸 만들고 뭐 배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제품은 나오고 제품에 실제 문제가 없게 된다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. 그런 문제를 물을 때까지도 맞추더라고요. 재밌는 건 제가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본 애들이 꽤 많은데 이 회사에서 제가 물어봤 회사가 워낙 후졌고 제가 물어본 질문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시니어도 굉장히 적었어요. 근데 얘는 주니어라고 하는 애 실제 경력 6개월밖에 안 되는 애가 그 질문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고 나서 한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정말 잘한다고 느껴서 곧바로 가서 이제 인사부 가서 얘 주니어로 지원했는데 무조건 인터미디에서 뽑으라 그랬어요.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회사 들어온 다음에 솔직히 얘기를 해줬고 난 이래서 너 별로 안 좋게 봤는데 면접 때 네가 너무 잘했다. 그래서 나는 너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한다. 술도 몇 번 사줬고 그렇게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말 회사 들어와서도 기대에 확실히 이상으로 미쳤어요.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굉장히 레가시 드론 코드가 하나가 있었어요. 툴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툴에서 쓰는 실버라이트 그게 이제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맥이나 이런 데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써야 됐거든요. 근데 그냥 오자마자 이거 다시 만들어. 그 맥에서 돌고 여기서 돌아야 되니까 뭐 앵귤라 쪽이거나 뭐 이걸 만들어야 될 거야. 실제 자기가 혼자 책임지고 다 만들었어요. 그래서 보고 나서 아 책임감도 좋고 아 이런 뭐랄까 똑똑하기도 하고 약간 좀 사회성은 조금 없어요. 사람들 말귀도 좀 못 알아듣고 이런데 뭐 그거는 본인이 고쳐나갈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저도 이 친구 보면서 아 틀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지금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도 제가 별로 안 좋게 봤던 친구가 있는데 걔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.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고 그래서 제가 잘못 봤던 친구가 그렇게 한 두 명 정도 있어요.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제가 틀리다는 걸 인정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증명을 받고 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되게 기뻤어요 사실은 그런 면이. 그래서 아 어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자라봤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틀렸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나서 그럼 저는 생각해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. 그럼 무조건 뚝심을 이루쳐서 이뤄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릴 때 좀 나를 보는 느낌?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건가 이걸? 어쨌든 간에 틀렸을 때의 즐거움 이런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틀리면 되게 싫어하고 되게 못 버텨하는 사람들?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
뭐라 그럴까? 본인의 주관이 없지 않나 싶어요. 그냥 자기가 왜 틀리고 왜 옳다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어찌 보면 약간은 좀 정치하는 걸 수도 있고 무조건 이거는 지면 안 돼라.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이런 자잘한 거에 지면은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다고 좀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일하거나 아니면 뭐 친해질 때 조금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보통은 아 걔는 원래 그래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게 언젠가는 바이트 백이라고 하죠. 뭐라 그러지? 뒤통수를 치더라고요. 언젠가는. 예, 그래서 그 정도. 틀렸을 때의 즐거움. 이 정도로 끊죠. 포표였습니다.